수요일에 기다려지는 순서죠.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. 고경대 작가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사진 볼까요? 아, 지난주에 이어서 네. 조촌이 큰 물통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사진 보시죠. 지난주에 봤던 조촌이 큰 물인데 왼쪽 사진에는 아기를 업은 모습도 보이고 빨래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죠? 네, 빨래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. 저 물통 돌담이 원래 까만 돌담이었는데 그 위에 시멘트로 더 씌워서 하얀색 담이 위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. 네.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그 위에 또 더 씌운 것들이 보이시죠? 네. 예, 저렇게 담이 더 높아진 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. 다름이 아니라 이 물통에 지붕을 씌웠을 때가 있었는데요. 그때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요. 그것도 보실까요? 사진 위로 지붕이 보이네요. 그러니까 이 지붕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담을 높인 거였군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은 2011년, 그러니까 12년 전에 물통을 찍은 사진인데요. 당시에는 지붕이 씌워져 있더라고요. 지붕에 기둥을 받치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돌담 아랫부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타일을 그 위에 덧붙인 것 같은데요. 아마 비가 올 때도 빨리 할 수 있게 비가림 지붕을 설치한 것인데 2000년대 초까지 이렇게 물통 빨래터에 지붕을 설치하는 게 유행했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제가 2016년에 갔을 때는 저 지붕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곳에 지붕을 씌웠다가 또 없앤 이유가 궁금했는데요. 마침 바로 옆에 사시는 삼촌께서 알려주셨어요. 저 지붕을 받치는 쇠기둥이 다 사가서 휴물처럼 되어서 그것을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또 저 지붕을 만들어 놓았더니 가마우지 새들이 비를 피해 날아와서 아예 자기 집처럼 이렇게 여기 머물렀다고 하는데요. 그 때문에 지붕을 없애게 되었는데 저 돌담 위로 돌 타일은 그대로 둬서 저렇게 안 어울리는 모양으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재옥 삼촌님 고맙습니다. 양. 예. 그런데 이 물통 안에는 이런 돌타일로 정비 공사를 또 한 게 있는데요. 그 장면을 제가 찍은 것이 있습니다. 그것도 보시죠. 예, 왼쪽 사진은 1960년대 바로 이 큰 물통이고요. 2016년에 가보니까 가운데 사진처럼 물통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돌 탁자가 콘크리트 탁자가 되고 바닥도 돌타일 같은 걸로 깔았는데 그전에 마을 사람들이 돌을 일일이 놓고 만들었던 물통 안의 구조가 타일하고 콘크리트 공사로 이 빨래터가 바뀌었는데요. 어떠신가요? 이렇게 변한 게 어떻게 보이시나요? 편리를 위해서 공사를 한 거겠지만 그래도 좀 옛 모습을 살리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. 예,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대대로 사용해온 이런 물통이나 포구들도 옛 모습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바꾸어 나갔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이곳 물통은 그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동네에서 사랑받던 물통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 사진도 보시죠. 네, 왼쪽 사진은 빨래도 하고 물놀이도 하는 것 같고 오른쪽은 구명조끼 수경까지 정말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네요. 네, 왼쪽은 한 60년 전에 이곳에 동생을 데려와서 빨래하는 아이 모습이고요. 네. 오른쪽은 물통에 밀물이 들었을 때 여기서 물놀이를 하던 6년 전 사진입니다. 그 후로도 여름에 아이들이 이렇게 물통에서 놀았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는데요. 이렇게 물통은 그 큰 물통은 엄마 신부로 빨래하던 곳이기도 하고 저렇게 물이 들었을 때 헤엄치고 놀던 수영장이기도 했겠죠. 저도 어렸을 때 산지천 빨래통에서 친구들하고 수영하던 기억이 있는데요. 60년 전에 이 큰 물통에서 빨래하던 아이도 66년 전에 이곳에서 수영하며 놀던 아이들도 이제 다들 어떤 사람신 거에 조촌에 사시는 삼촌들 이 큰 물통에서 놀던 기억이 있으면 고라줍서 듣고 좀 하오다. 예, 아버지가 이 주변도 찍었는데요. 그것도 보실까요? 네. 네, 바로 조촌 큰물 물통 옆 두고 연북정 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. 이 두 사진의 다른 점이 보이세요? 예전 사진에 있는 연북정 옆에 초가가 없어진 것 같고 최근에는 좀 뒤로 주황색 지붕이 보이네요. 뭐
또 왼쪽 물통이 바뀐 모습도 확실히 보이고요. 네, 이제 전무가 다 되셨네요. 큰 물통 돌담이 바뀐 것은 확실하고요. 네. 근데 진성 옆에 바로 붙어서 있던 초가집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요. 이렇게 지형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료 사진을 찾아봤어요. 그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? 사진 보시죠. 네, 연북정이 있는 포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 사진인데 1967년과 지금은 많이 달라진 모습이네요. 네,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위성 사진을 찾아봤는데요. 보시면 지붕들이 초가집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요. 두 사진에 그 이 큰 물통이 동그랗게 보이시죠? 네. 예, 왼쪽 1967년이나 2021년에도 그 물통 그대로인 것 같고요. 또 연북정에 있는 조천진성을 보시면 67년에는 바다 쪽으로 성벽이 일부 없어졌는데 또 성 안에 시설물도 보이고요. 아, 이것은 당시 진성 안이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가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바다 쪽으로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. 지금 사진 보면은 진성을 다 복구하고 성 안에 잔디만 있는 것으로 된 것이 달라진 것 같죠. 네.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는 조천진성 주변으로 콘크리트 방파제가 아주 두텁게 설치된 게 눈에 띄죠. 저 건너편 방파제를 이어놓는 지경도 있고요. 이곳의 변화를 제가 표시해봤는데요. 그것도 보시죠. 예, 67년 위성 사진에다가 지금의 변화 모습을 빨간 선으로 표시해봤더니 네. 진성 앞쪽 방파제를 설치하면서 그 작은 포구 입구는 다리로 이어놓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큰 물통이 있는 조간대는 호수처럼 되었고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변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곳 사진들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연북정 위에서 보는 초가집 사진인데요. 사진 보시죠. 아까 봤던 연북정 옆집의 모습이죠. 바닷가를 복귀하면서 옛날 초가들이 사라졌네요. 네, 연북정 위에서 큰 물통 쪽 조간대를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. 왼쪽 사진의 초가집 자리는 지금 주황색 지붕 집 앞마당이 된 것 같고요. 사진 보시면 그 왼쪽의 초가집에는 듬북룰도 두 개나 보이고 한데 지금은 바닷가를 조망하는 파라솔만 놓여 있네요. 또 위쪽으로 바다 쪽으로 돌담을 세운 초가들도 보이는데 다 바뀌었죠. 이곳 이 바닷가 초가집의 아이들은 바로 이곳 조간대에서 물통에서 놀면서 컸을 텐데요. 그때가 그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이곳 지경을 제가 더 높은 곳에서 찍어봤는데요. 그 사진도 보시죠. 이 사진을 보니까 조간대를 복귀한 모습과 집들이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잘 보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. 이 사진을 통해서 또 다른 수확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찾지 못했던 아버지 사진의 장소를 또 찾게 됐는데요. 네. 사진 보시면 멀리 오름들이 보이죠. 예, 보면은 왼쪽 높은 오름이 원당봉, 그리고 낮게 보이는 가운데 오름이 사라봉, 또 맨 오른쪽 봉우리가 별도봉인데요. 바로 저 오름 봉우리가 단서가 돼서 다른 아버지 사진 위치를 찾게 되었습니다. 그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. 사진 보시죠. 정말 비슷한 오름 세 개가 저 뒤에 보이네요. 그러면 이 사진도 조천진성 인근에서 찍은 사진이군요. 네, 그렇게 되더라고요. 처음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작은 배하고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딱히 장소를 찾을 만한 특징이 안 보였는데 네. 그래서 어딘지 못 찾고 있었죠. 그런데 바로 앞에 연북정 보이는 사진을 찍고 멀리 보이던 오름 모양이 바로 이 사진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천에 가서 같은 장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바로 조천 포구에서 같은 지경을 찍게 되었는데요. 그 사진도 같이 보시죠. 사진 앞쪽은 확실히 많이 변했는데 저 뒤에 오름 모양은 같은 곳이 맞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이곳이 작은 배를 정박했던 조천 큰 물통 앞 작은 포구였던 것 같은데요. 네. 보시면 왼쪽 사진은 배가 드나들 만한 출입구가 트여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작은 다리로 이어져 있는데요. 낮게 다리가 있는 게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시죠? 앞에 보셨던 대로 이곳은 콘크리트 방파제로 덮으면서 이곳에 다리를 놓았고 그래서
배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 거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서 이 두 사진의 같은 곳이라고 말해주는 단서는 단지 저 멀리 보이는 오름돌 모양밖에 없게 된 것이죠. 바로 이 조관대를 끼고 있는 집의 사진은 이족 삼촌님께 이디 마숙가 하고 사진을 보여줬더니 네. 옛날 이곳에 작은 배들이 드나들었다는 기억을 말씀해 주셔서 같은 장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아, 이추룩 변호사 보현수가. 네, 역시 발품 많이 팔고 부지런히 주변도 많이 찍어 놓아야 또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되는군요. 선생님 올 한해 제주 여기저기 사진 소개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고생 많으셨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.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새해 복 감사합니다. 많이 받으세요.